네, 안녕하세요. 래플감TV입니다. 오늘도 푸마 제품을 또 하게 됐네요. 네, 파라멜시코, 그 다음에 킹탑, 탑 이어서 지금 푸마 제품의 최신판이죠. 예, 윈트라이드 팩이라고 해서 주지가 된 원하고 지금 퓨처가 나와있는데, 사실 원 제품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 퓨처 네핏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미 우리 같이 리뷰를 하는 훈님께서 그 리뷰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기본 리뷰 원칙은 동일한 제품이 나왔을 경우에, 예, 모델이 거의 이제 1년 주기로 바뀌고 있긴 한데, 1년 주기로 바뀌면서 단순히 컬러가 달라지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진 않는다는 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리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실착 리뷰를 하고 이래서 그 제품 리뷰에 디테일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고 할 판단이 되면 뭐 한 제품을 두 번을 할 수 있긴 한데, 단순하게 이제 컬러 디자인이 바뀌는 거, 그거는 저희가 할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축구에 이제 기본적 성능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어서 안 하는데, 요 제품은 그 전격 저희가 리뷰를 결정을 했고요.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사용된 소재가 그 기존의 다른 이제 푸마 제품들과 다르게, 원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3M에서 만들어낸 신슐레이트라는 소재가 사용이 돼서 그 저희가 하게 되는 건데, 그 뭐 자세히 여기 보이지는 않겠지만 3M은 뭐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뭐 포스트잇으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3M에서 만드는 제품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온갖 종류들이 정말 다 나온다고 할 정도로 제조사로서 뭐 온갖 아이디어 제품들이 다 나오는 회사인데, 이 신슐레이터 소재는 1979년에 3M에서 개발이 되고 1980년대 이제 미군에서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 신슐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소재 자체로 보면 이제 그 단열 소재로서, 그래서 제품명 자체가 아예 그 3M 신슐레이터 인슐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열재라는 뜻이죠. 인슐레이션.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는 소재인데, 물론 이제 이 신슐레이터만 하더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프레임 레지스턴스, 그래서 그 방염, 그러니까 불에 안 타도록 하는 소재도 있고, 뭐 워터 레지스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다운을 대체해서 충전대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페더레스 해서 이제 그런 제품들 여러 가지 종류별로 나오고 이제 많이 개발이 됐죠, 추가로. 근데 그 푸마가 요런 그 자사 축구화 제품에 사실 이제 그런 소재를 사용할 줄은 이제 꿈에도 몰랐어요. 특히 이제 겨울용이라 그래서 단열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희가. 그래서 이 소재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뭐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뭐 이제 전문적으로 축구화를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요런 이제 새로운 태그가 붙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아디다스에서 그 고어텍스를 사용한 축구화가 나왔었죠. 코파 시리즈로 천연가죽에 이제 안쪽에 고어텍스를 사용했는데, 그 제품 사실 이제 실용성 부분에서 완전히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어퍼가 지나치게 두꺼웠었고, 제 기억으로는 TF화랑 FG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킹화처럼 이렇게 아도형 신발처럼 이렇게 나왔던 세 가지 종류가 나왔던 것 같은데, 가격도 뭐 엄청 비쌌었던 것 같아요. 36-7만원 이상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가격. 물론 이 제품도 그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기본에 이 신슐레이트가 없는 제품이 보통 239,000원, 259,000원 뭐 그 정도 된가요, 지금? 푸마 제품들, 최고가 제품들이. 그 정도면 요거는 출시가 자체가 두 제품도 제가 알기로 299,000원인가 그래서 30만원 가까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푸마가 최근에 발매한 제품 중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최고가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오른쪽 왼쪽에 이제 오른쪽이 퓨처고 이게 왼쪽이 우한인데, 리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카포에서 빌려오면서 축구화를 그냥 한쪽씩만 어차피 실착을 해서 이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다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 신슐레이터 소개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요 4.1, 5.1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이 두 축구화의 간단한 제품 소개도 이제 추가로 해서 이 푸마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이 퓨처 제품을 먼저 보면 보통 이제 신슐레이터는 기본적으로 그 왜 이 축구화 지금 사용이 됐냐, 그러니까 이 제품의 이름이 아까 팩 이름이 지금 윈터라이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하되어 있는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이 신슐레이터 소재가 사용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신슐레이터는 3M에서 만들 당시에 3M 쪽에서 선전했던 거는 그 보온력, 그러니까 보온력이 우리가 보통 고급 그 자켓들은 겨울용 다운 자켓들이 대부분 구스 다운이나 뭐 이제 덕 다운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신슐레이터는 3M 측의 얘기로는 그 일반 구스 다운의 보온력에 비해서 같은 두께 아니면 그 정도 같은 양을 사용했을 때 보온력이 1.5에서 이 두 배 정도 더 따뜻하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가 됐었었고, 이 신슐레이터 소재를 이루는 폴리머 극세사는 그 직경이 0.00059인치예요.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이걸 환원을 하면 0.00147인가 뭐 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는 섬유를 가지고 그 단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보온력 때문에 보온력을 갖추고 있는가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인슐레이션이니까, 그러니까 단열인데 그럼 뭐를 단열하냐, 그러니까 섬유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외부에 이제 오시고 외부에 이제 기후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신슐레이션이고, 이게 만약에 사람의 몸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이런 것들은 막아주고 내부에 있는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둬두는 효과죠. 그리고 대신에 몸에서 나는 땀이나 이런 것들은 바깥쪽으로 통과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고어텍스에서 만드는 윈도우 스토퍼라든지 이제 그런 것과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고 윈도우 스토퍼가 더 고급 소재냐 아니면 3M 인슐레이션이 더 고급 소재냐, 근데 보통은 고어텍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조금 더 인슐레이션보다는 그 원단의 원가는 더 비싸고 더 고급 소재로 취급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신슐레이터는 보통 아주 고급 아웃도어에 사용되기보다는 약간 저렴한 제품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됐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사실은 이제 장갑 같은데 많이 사용. 저도 예전에 이 신슐레이터 소재가 들어가 있는 3M 제품의 장갑 같은 거를 사면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어텍스의 예를 들면 윈도우 스토퍼 같은 것들은 훨씬 더 고가고, 이 신슐레이터는 그것보다 훨씬 이제 원단 가격 자체가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소재 자체로 보면 이제 보온 그 다음에 단열 이 두 가지가 이제 키 컨셉이었고, 문제는 그러면 이런 제품들이 왜 개발이 됐냐. 근데 그 고어텍스는 사실은 어떤 제품, 그러니까 다운 자켓이라든지 이런데 겉 표면에 이제 외부의 바람을 막아주고 이제 비바람을 막아주는 식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인슐레이션 되어 있는 요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자켓의 충전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카의 안에 왜 우리가 다운 대신에 그 이제 화학 섬유로 되어 있는 이제 프리마로프트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인데, 그런 것 중에 하나처럼 그 안에 다운 자켓 안에 이제 소모 화학성으로도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화학성으로 사용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왜 이런 제품을 만들었냐? 되게 천연자 다운이라고 하는 뭐 덕 다운이나 구스 다운은 가장 취약점이 물에 젖으면 그 다운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그러니까 필파워라는 것들이 아예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고급 다운일수록 다운의 충전량도 중요하지만 비가 오거나 하는 환경에서도 다운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웃도어의 바깥쪽 그 천을 완벽하게 방수화되는 천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고어텍스라는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높아지죠. 높아지는 대신에 한겨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더라도 그 다운이 꺼지지 않고 방수를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용되는데, 이 신슐레이터는 좋았던 거는 뭐냐면 그 화학섬유인데 요 소재 자체가 물에 젖어도, 기본적으로 물에 젖어도 일정한 보온력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은 푹 젖어서 젖어버리면 다운 자체가 이제 완전히 푹 젖어서 다 꺼져버리고 해서 그 다운을 세탁을 하게 물로 세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줄어들어서. 근데 그 이제 그런 단점이 어느 정도 보강이 돼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충분히 이제 천연 다운을 대체하는 소재로서 되는데 물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 세탁이 충분히 가능하고 자주 세탁을 해도 상관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화학섬유에서 특징을 그대로 다 잘 갖추고 있는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신슐레이터가 그 고어텍스는 단순하게 그 보온력이 없는 일반 보호텍스보다는 신슐레이터가 단열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축구화에 아마 작년에 아디다스가 고어텍스를 사용한 걸 또 어떻게 착안을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그 푸마는 고어텍스 대신에 이 신슐레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 사용한 축구화를 겨울 팩, 윈터라이즈 팩에서 이제 그 사용을 해서 축구 선수들이 한겨울 영하 뭐 예를 들면 영상 뭐 5도 이하 아니면 영하 기온 뭐 이런 데서 경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발의 보온성을 유지하거나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겨울로 완전히 접어들어서 그 겨울에 아침 운동을 낮은 좀 덜 하긴 하지만 아침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표면이 그라운드 표면이 이렇게 천연잔디처럼 잘 만들어져 있는 인조잔디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지면에 이제 냉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스터드가 있는 이런 것처럼 스터드가 있는 FG 이런 모델들을 신으면 FG를 신을 때보다 이제 훨씬 더 발에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열 전도성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제 폴리우레탄 그러니까 PVC죠. 이게 PVC 폴리우레탄 같은 소재하고 그 다음에 TF를 사용하는 큰 이유는 TF는 바닥이 고무 바닥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냉각, 그 차가운 기운 그거는 FG 이런 모델들보다 우선은 1차적으로는 TF가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인조가죽보다 천연가죽이 좋은 거는 천연가죽은 지금 이 천연가죽이 가죽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인조가죽 천보다는 훨씬 더 보온력이 뛰어난 데다가 그 다음에 발 안쪽에 이 축구화는 이렇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조가죽으로 최근에 만들어지는 인조가죽은 안쪽에 라이닝 되어 있는 그 이너라이닝에서 안쪽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보온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발끝이 시리다든지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심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주로 이제 여름까지는 뭐 가을까지는 제가 그 FG, AG 이런 모델들을 인조구장에서 사용을 하지만 겨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거의 겨울 내내는 거의 TF만 사용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TF를 신다가 약간 얼어있거나 해서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기면 간혹 FG를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 FG를 갈아 신기도 하거나 AG를 갈아 신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그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이닝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어쨌거나 보온력에서는 인조 가죽이나 니트 소재보다는 훨씬 앞섭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패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 패딩 처리되어 있는 축구화의 보온력이 뛰어난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다음에 기온 자체가 워낙 낮게 되면 어쨌든 발은 어느 정도 이제 시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이 푸마가 신슐레이트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 두 제품의 신슐레이트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 그러니까 충전재처럼 이 제품에는 지금 사용이 된 건 아니고요. 오늘 보면 이제 안쪽에 라이닝에 약간 패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만지면 여기 천연가죽 뒤쪽으로 지금 두툼한 패딩 처리가 여기 천연가죽 부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천연 캥거루 가죽이고 여기는 에보니트 프로가 사용이 되고 이 안쪽으로 지금 인조가죽에 사용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여기 안쪽을 만져보면 여기도 지금 바깥에 그냥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안쪽에는 그 뭐죠 이거? 아 이게 우분천이죠. 이게 지금 푸마가 우분천을 사용했었어요. 네, 우분천을 사용을 했고 안쪽에 지금 그 스웨드 타입의 이너라이닝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건 굉장히 좋죠. 예전에 이런 축구화들 어떤 거죠? 제가 앞에서 소개드렸던 뭐 그런 푸마 이런 제품 이런 거 비하면 월등히 좋은데
이 부드러운 지금 그 스웨이드 타입의 천이 사용이 되어 있으면서 라이닝이 되어서 안쪽에 패딩이 두텁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 자체로만 하더라도 이 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온이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어퍼에, 여기 전체적인 어퍼 바로 안쪽에 아마 그 신슐레이터를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 것 같아요, 천을. 그래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기를, 이 인슐레이션 기능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기를 일단은 다 막아주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모가 가지는 이 약점이 물에 약한 건데, 그 물에 강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젖어도 발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효과는 지속이 된다고 지금 그 3N 쪽에서 이 제품 이 신슐레이터를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만약 우리나라는 뭐 겨울에 사실 그 그라운드 젖는 건 없죠. 이슬이 되면 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영국같이 이제 비가 오거나 해서 겨울에도 약간 축축한 그라운드 환경이라고 하면 이 신슐레이터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거는 신발을 전체적으로 지금 딱 여기 다 감싸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퍼를 아무래도 물에 젖는 거가 드라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물에 젖는다고 하더라도 발이 급격하게 물에 젖으면서 바람이 불면 윈드칠 효과 때문에 굉장히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신슐레이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기 같은 바람을 막아준과 동시에 내부 안쪽에 있는 열은 가둬서 그 안쪽에서 열이 돌게도록 하는 그 가둬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이제 발에 열이 올라오면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축구화들은 어쨌든 그 계속해서 달리면서 바람을 맞게 되면 자동차의 쿨링처럼 자연 그 냉각 그 쿨링 효과처럼 그 앞으로 뛰게 되면 바람을 맞게 되니까 급격하게 식으면서 추위를 느끼잖아요, 발에. 근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원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라이닝이 두텁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신슐레이트가 어떻게 도포되는지를 좀 알기는 힘든데, 요 원 말고 요 퓨처 제품 같은 경우를 보면 안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 안쪽에 지금 까만색으로 이 축구화 전체를 덮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3D 하벅이라고 불리는 요 그 플라스틱 딱딱하게 되어 있는 요 그 저기 뭐죠, 우레탄 소재 위쪽으로는 역시 에보니트 프로가 사용이 되고, 목이 약간 올라와 있는 형태로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안쪽은 요 그 힐카운트 쪽은 스웨이드처럼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 퓨처인 경우에는 요 신발 바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지금 요 구멍 사이로 까만색이 보이거든요. 요 까만색이 보이는 것들 부분이 요 신발의 안쪽을 보면 그대로 다 요 까만색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까만색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 천이 지금 붙어 있는 부분이 3M 신슐레이터가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요 부분은 비교적 그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죠, 가죽을 통과를 하고 안쪽에 들어가서 라이닝까지는 제가 보기 이제 젖는 과정이 늦거나 아니면 젖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그러니까 신슐레이터가 완벽한 방수성을 갖고 있는 소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슐레이터 여러 소재가 있는데, 이게 신슐레이터 200g이라고 되어 있는 소재가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게 워터 레지스턴스 기능이 없으면 물은 스며들긴 합니다. 물은 스며들 때 대신에 온도는 여전히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소재가 좋은 건데, 그런 거를 방지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젖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온성을 유지하는데, 요 퓨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이너 라이닝 자체가 신슐레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직관적으로 발에 느끼는 부분은 이게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제가 푸마의 퓨처랑 그 다음에 요 제품들을 항상 소개할 때 리뷰를 위해서 이제 이 그 퓨처를 갖고 와서 꺼내서 이렇게 만져보면, 글쎄요, 이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실제 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축구를 어떻게 신냐 이렇게 리뷰를 전 영상에서 그 요 퓨처를 소개할 때 그렇게 했더니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 뭐 국제 해외 유명 스타들도 다 신고 국내에도 많은 선수들이 신고 있는데 그 신어 뭐 제대로 신어보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못 신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런 분들 계신데요. 그 지금 이렇게 딱딱한 소재들,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시간 이 제품 혹시 퓨처를 신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특히 가을 겨울로 접어들게 되면 이 우레탄 소재들은 더 딱딱해지니까 추위 때문에 더 딱딱해져서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여름 동안에 많이 신으셨 분이 계시면 혹시라도 여기에 이 그 3D 하복되어 있는 요 그 우레탄 소재들이 여름에는 천연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그 천처럼 말랑말랑하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걸 실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소재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어퍼 유연성을 보장을 해주는지.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푸마의 이런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마치 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이제 잔뜩 이렇게 붙어서 전체가 다 지금 코팅처럼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신발이 만약에 발의 성형성만 완벽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선수들 실제로 이제 공급받는 축구화처럼 뭐 1mm 단위로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발의 어퍼의 조형이 그대로 잘 반응이 된 상태로 신발이 제작이 돼서 공급이 된다 그러면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딱딱하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신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퓨처를. 그러니까 요거에 제가 제일 그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 소재였는데 이것도 이제 완벽한 우레탄 소재였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제가 신었을 때 이 중조골 때문에 완전히 10분인가 신고는 뭐 이게 중조골이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피가 안 통하고 뭐 이래서 그 중조골이 아예 부러져 나가는 것 같은 심한 통증이 있어서 테스트를 3번인가 걸치었는데 3번 다 10분을 못 넘겼거든요. 착용을 하고 나서 이 에이스 모델이. 근데 이제 그런 그 저 착용에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엄두가 안 납니다. 이 엄두가 안 나서 이거를 도저히 신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겨울용 축구화로 이렇게 전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보온성이 어느 정도까지 근데 실제로 보온이라고 하더라도 발열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을 발생시켜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신는다고 해서 따뜻하다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나요? 가짜 약을 주고 나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 환자한테 최면을 걸듯이 가짜 약을 주면서 이거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계속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몸이 좋아지거나 건강해진다고 느끼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하는 거. 제가 그 요 앞 영상에서 나이키 ACC의 설명을 드릴 때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일종의 이제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ACC 기능은 올 컨디션 컨트롤이다 그러면 여러 그 그라운드 상황, 그 다음에 기후 조건, 그 다음에 습도, 특히 이제 습도인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운동장이 젖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습도가 높거나, 그래서 축구화가 빨리 젖거나, 그러면 공의 상태가, 축구화의 상태의 표면이라든지 안쪽에 이제 다 젖어버리고 하면 그 자체로도 전체적인 무게감이라든지 완전히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고 공도 공의 마른 구장과 이제 젖은 구장에서는 공의 표면에 있는 물의 그 물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태가 다른데 동일한 볼 컨트롤 능력이 이 발휘가 된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마치 플라시보 효과처럼 이제 뇌리에 아 이게 ACC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다 더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축구화에 ACC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자세히 보면 잘 알 수도 없는데 그거를 신었다 그래서 젖은 구장과 마른 구장에서의 컨택 느낌이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나이키가 선전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예, 이 축구화에서도 예를 들면 신슐레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발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위를 덜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걸 신었다고 해서 발이 막 따뜻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장갑을 껴보셔도 아는데 대개 이제 한겨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레이어 글러브 중에서 이제 대개 니트 타입의 글러브나 그 다음에 나이키에서는 하이퍼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언더아머에서 나오는 필드 플레이어 언더아머가 굉장히 그런 걸 잘 만드니까 소재를 좋은 소재를 써서 근데 그런 걸 쓰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양갑을 벗었을 때보다 훨씬 더 딱 그 손을 보호해주는 능력에서는 겨울에 장갑을 끼느냐 안 끼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장갑을 낀다고 하더라도 손을 뜨겁게 해주진 않죠. 예를 들면 미즈노에서 제가 쓰고 있는 게 최근에 쓰고 있는 거는 얇은 이제 그 브레스모 소재를 사용한
제품인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레스에 이제 기모를 안전 살짝 일으키고 거기에 열을 가둬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손이 차갑거나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그런 브레스모 장갑 미즈노 모렐리아 뭐 브레스모 이런 걸 끼더라도 열 자체 손에서 나는 열 정도를 잘 유지시켜주는 정도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정도죠. 그래서 제가 착용해본 모든 장갑 중에서 결국 성능상으로 가장 좋은 윈드스토프였거든요. 그 자전거를 탈 때도 제가 한겨울에 윈드스토프 장갑을 끼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손이 차갑지 않다고 느껴서 그 손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장갑으로도 보호되고 있다는 느낌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푸마에서 나오는 이 신슐레트 제품을 착용을 혹시 만약에 겨울에 특히 이제 발 같은 게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시라 그러면 당연히 권해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권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늘 축구에서 강조하는 족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터드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족형이론 그 푸마 제품이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을 본인이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당연히 한 번쯤은 이제 이런 제품을 착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제품들 이 푸마 제품이 어쨌거나 새로운 시도로 지금 이렇게 그 나왔는데 이게 그 글쎄요 겨울에 다른 브랜드에서도 조금 더 겨울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제품의 주기가 거의 두 달마다 한 번씩 새로운 팩이 나오나요? 뭐 그 정도 주기라 그러면 겨울용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 축구화의 주 시장이 뭐 반드시 비가 많이 오는 유럽은 아니고 미주 지역 뭐 미국만 하더라도 워낙 땅이 넓고 하니까 중국도 낼 수 있고 일본도 낼 수 있는데 거기가 그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 지역은 아니어서 반드시 이제 그런 축구화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이런 제품들이 한 번씩 나와주면 요런 제품을 하나 구입했다가 이제 뭐 여러 해를 쓸 수 있으니까 겨울에 추울 몇 개월 정도만 잠깐 신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물론 이제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훈련 강도가 세고 그 다음에 공을 많이 터치하는 횟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 자체가 워낙 선수들의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나오더라도 연습과 훈련을 반복한다 특히 한국 같은 환경에다 그러면 뭐 2-3개월 정도 되면 축구가 다 흐물어지거나 해서 못 신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축구화들이 나와줌으로써 어쨌든 발에 조금 더 그 보온성 그러니까 열을 가둬둠으로써 우리가 뭐 추위를 느끼는 정도를 만약에 10의 맥시멈이고 뭐 1이 이제 가장 그 평범한 단계라고 하면 그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쉽게 체감을 할 수는 없지만 발을 보호해주는 능력은 소재상으로 분명히 있거든요. 신슐레트 소재 자체가 제가 장갑을 예전에 껴봤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윈드소프처럼 이제 분명히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이제 발을 내 보호해주는 역할로서 그 효과는 분명히 있는 제품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퓨처란 이런 뭐 나머지 디테일은 너무 사실 평범하죠. 그러니까 이미 뭐 소개드린 것 같이 니트가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D 하복이라는 소재로 지금 이렇게 그 독특한 패턴 무늬가 되어 있고 이 제품은 이제 여기에 보면 마치 그 얼음 알갱이의 그 뭐죠 결정 구도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 윈트라이즈라는 팩에 아주 그 저 특성을 잘 디자인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카메라 상으로서 제가 이렇게 그 사전에 카메라를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봤더니 약간 민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이제 그린에 더 가까운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보는 빛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제품이 만약에 약간 그 요렇게 그 딱딱한 소재 그러니까 우레탄 소재가 도포되어 있는 제품이 발에 전혀 저처럼 이렇게 그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제품도 이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푸마가 새롭게 선보인 겨울 시즌을 위한 신슐레이트 소재가 사용되어 있는 원과 그 다음에 퓨처 제품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